정치라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정치란 내 편을 늘려가는 게임이고, 호남을 바꿀 수 있으면 민주당도 몰락시킬 수 있고, 민주당 몰락시킬 수 있으면 대한민국 정치도 바뀌고, 대한민국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바뀌는 키는 상당 부분 호남 지역에 이제 이 묻혀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국힘당 맨날 가가지고 호남에 읍소하고 무슨 뭐 다른 당, 다른 지역 다 제치고 가가지고 막 가갖고 무슨 5.18 묘역에 가서 절하고 앉았고,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티가 나요. 호남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가가지고 거기 와서 절한번 하고 가가지고 악수 몇번 하면, 그러면 무슨 뭐, 아, 쟤네들이 호남을 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실질적인 뭐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형식을 갖추는 거지. 그 사람들이 그걸 요구한다 이러면 그때 가서 그걸 들어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무슨 호남에 대한 그 어떤 비전도 없으면서, 그 어떤 비전도 없으면서 가가지고 5.18 묘역에 가갖고 절한번 하면, 그럼 호남이 무슨 갑자기 회심해가지고, 아, 그러면 쟤네들 갑자기 쟤네들 이제 우리를 뭐 제대로 대접해주네? 이제는 쟤네한테 표를 줘야겠네? 어느 멍청이가 그러겠어요? 어느 멍청이가?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요? 저는 그거 반대예요. 호남을 신경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저 국힘당의 저 이빨 빠진 저 이념 없는 그 사쿠라 새끼들이 맨날 가가지고 그 짓만 하고 있잖아. 당 어떻게 혁신시켜? 그럼 호남에 가가지고 절부터 한다니까? 그 절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던가, 호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잖아. 마트 세워준다. 저 그거 진짜로 좋은 전략이었다고 봐요. 마트 세워주겠다. 반대 있겠지. 여러분, 제가 이거 라이브에서도 제가 몇번 얘기했지만, 이제 광주인가 전주인가 어디에 있는 그 신세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신세계 가전 가면요, 백화점 1층은 다 뭐예요? 고급 화장품. 명품 화장품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급 시계들, 뭐 롤렉스 이런 거 들어가고. 호남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은 1층이 비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하는지 아세요? 지역 특산품 팔고, 뭐 지역 그 중소기업 물건 팔고, 무슨 행사장 열어갖고 행사하고 이래요. 그게 개점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변화를 줄수 있어야 되는데, 뽐 이빨만 그냥 까다가 말고, 호남에 백화점 세워준다 그러니까 시민들도 혼란스러워하고 민주당도 혼란스러워하는 거야. 이거 세워준다고 할 수도 없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야, 민주당은. 근데 국힘당은 우리 세워준다. 내 책임지고 거기다가 백화점 뚫어주고 코스트코 입점시켜주고 트레이더스 입점시켜주겠다. 스타필드, 여러분 스타필드 가보셨어요? 제가 이거 호남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호남 분들 무슨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호남 발전 안 됐다 이런 기사나 이제 이런 거 이제 칼럼이나 이런 거 보면 거기에 늘 등장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 호남 사람들 인터뷰하면 그 스타필드, 하남 스타필드를 가봤는데, 아니면 이제 고향 스타필드 가봤는데, 와, 세상에 그런 게다 있더라고. 이게 뭐예요, 이게. 같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해결해 주겠다고 해야지. 그리고 실제로 해결을 해 줘야지. 적어도 해결해 주려다가 광주시장 이런 놈한테 막히는 꼴이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국힘당 하는 거뭐 있어요? 가가지고 절하는 거밖에 없어. 5.18 묘역 가가지고. 그건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거라고. 제일 마지막에. 이 묘역에 가서 인사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호남에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습니다인데, 그게 아니라니까? 보셨죠? 우리 잘합니다. 그러니까 묘역에 찾아가는 건맨 마지막에 할 일이죠. 보셨죠? 제가 가지고 온 선물 보셨습니까? 앞으로 더큰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일단 믿어주시고, 일단 표좀 주시고, 나중에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나중에 우리가 도와줄게. 나중에 우리가 잘할게. 선물 나중에 갖다 드릴게. 이 얘기를 민주당은 지난 50년을 하고 있다고요. 그 결과는 뭐냐? 몰이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걸 보여줘야지. 민주당의 빈 약속만 듣던 사람들한테 이젠 국힘당의 빈 약속을 주면 누가 국힘당이 찍어주겠어요? 누가 국민당을 찍어주겠어요? 아무도 안 찍지. 나 같아도 안 찍어요. 저는 뭐 호남이랑은 연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호남에 대해서 항상 제가 이렇게 되게 애착을 가지고 제 호남에 대해서 되게 이러지만, 사실은 호남이랑은 정말 연이 없는 사람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믿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을 변화시키는 키는 결국은 호남에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대한민국 우파라는 사람들이 호남을 계속 비토하고 계속 욕하고 비판하고 막 까내리고 이러는 한, 영원히 이 지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리 오세요.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 자유의 땅으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예, 우리의 품에 안기세요. 라고 해줘도 올까 말까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자들이 문재인 때는 넘어가면 문재인이 돌려보낸다고 탈북을 안 하다가 요즘 갑자기 탈북이 확 늘었대요. 왜냐? 이제는 안 돌려보낸다. 정권 바뀌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같이 됐다, 다시. 이래서 이제 탈북자가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탈북을 해서 오고 싶은데, 가면 돌려보내는데, 막 묶어가지고 돌려보내버리는데, 그렇게 대하면 탈북을 하겠어요? 넘어오겠어요? 특히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 넘어오겠어요?
안 넘어오지. 미쳤어요. 넘어가서 무슨 뭐뭔 짓을 당하려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호남이 어쩌고저쩌고 전라도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한 호남의 그 누구도 변화하지 않아요. 야, 나는 여기 얘네들 진짜 이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아닌 것 같아. 난 민주당 진짜 아닌 것 같아. 이재명 와가지고 떠드는 거 저거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뭐, 무슨 집안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나 저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아닌 것 같아. 하고 우파 어디에 기웃기웃 와가지고 좀 보려고 그랬더니 밑에 전라도 새끼 뭐 이러고 있으면 들어가 보겠어요 그걸? 아, 저게 안 되겠구나. 저기는 완전히 그냥 개판이구나. 어른들이 괜히 꼴통이라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러고 돌아가 버리겠지. 그럼 결국 누구 손해예요? 결국 누구 손해예요? 우리 진영의 손해인 거예요. 예, 호남 우파는 호남 우파대로 실망하고, 에이, 그냥 나는 정치 혐오 계층이 돼서 난 이제 그냥 이런 얘기 안 하고 그냥 살래. 거기에서 어떤 변화의 씨가 될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전부 그냥 실망하고 떠나버리는 거야. 그래놓고 선거 치르면 맨날, 야, 저 새끼들은 막90% 나온다고 맨날 이러고 있잖아. 왜? 90%를 80% 만들 수 있는 그 10%의 사람들, 그걸 70% 만들 수 있는 그 20%의 사람들이 투표장을 안 가잖아요. 투표장을 안 가잖아요. 왜? 우리가 욕하니까. 우리가 받아줄 준비가 안돼 있으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 자산이고, 여러분이 우리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우리 가가지고 와, 저 새끼들 저거 저러다가 무슨 통수 친다고 맨날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이러고 있으면 오겠어요? 안 오지. 그러니까 그 90자리가 80되고 70되고 60될수 있는 그 방법, 그 유일한 길을 우리가 잘라내버리고 있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 거죠.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모욕 주면서 귀순하는 사람들 모욕 주고 침 뱉으면서 지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는 생각해야지. 아니죠. 그렇게 치면 그 저기 민주당이 호남에서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국힘당만은 안 됩니다. 우리를 죽인 사람들 이러고 있어요. 누가 죽였는데 누가? 지금 국힘당 정치인 중에 5.18에 연계돼 있는 사람 있어요? 한 명이라도? 아무도 없죠. 이제 막 투표권 생겼는데 투표권 생겨갖고 뭐 문재인도 한번 찍고 이랬는데 문재인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토 나오고 쓰레기 같아서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맨날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교육받고 자랐지만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돌아오는 어떤 청년들 25살 그런 청년들 아니면 이제 막 투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뭐 20 무슨 21살 22살 이런 애들이 니들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반성을 하고 와야지라고 얘기하면 누가 무슨 짓을 했는데요 걔네들이. 아니면 설사 예를 들어서 60대 호남의 어떤 노인이 내 생각해봤는데 이게 내 나이가 들면서 진리를 깨닫는 것 같아. 이건 아니야. 저 새끼들 얘기하는 거 거짓말이야. 내 평생을 저 새끼들 거짓말에 속았어. 이제는 아니야. 이젠 달라져야 돼. 호남도 달라져야 돼. 그러고 올라 그러는데 당신 평생 민주당에 표 주고 당신 김대중한테도 표 주고 노무현한테도 표 주고 문재인한테도 표 주고 그거 반성해라.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와요? 못 오죠.